26번에는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 정한 다음에 소화설비 중에서 능력 단위가 가장 큰 것은 자 기타 소화설비인데 먼저 소화 전용 물통 8리터는 0.3단입니다. 수조 물을 담아놓은 공간 80리터는 1.5단위가 되고 수조 190리터가 2.5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른 모래죠. 50리터가 1단위가 되고 팽창 질석이나 혹은 팽창 진주암의 경우에는 160리터가 1단위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팽창 진주암 160리터 삽 한 개 포함해서 얘는 1단위입니다. 수조 80리터 물통 3개 포함해서 얘는 1.5단위가 되겠고 마른 물 50리터는 1단위죠. 팽창 질석도 160리터는 1단위가 되니까 가장 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는 하론 1301에서 각 숫자가 나타나는 것을 틀리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이 1은 탄소의 개수, 두 번째 3은 불소의 개수, 0은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없는 건 염소의 개수, 마지막에 1은 브롬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불소, 아 3번에 요드가 아니죠. 답은 3번. 여기는 염소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론 10001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 이건 소화약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론 명명법이라 그래서 첫 번째 건 탄소 똑같습니다. 두 번째도 불소, 세 번째 염소, 네 번째 브롬인데 혹시나 마지막에 한 개 더 숫자 온다면 얘는 뭐다? 요도의 개수다. 이렇게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8번에 고체 가연물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을 물었네요. 자, 고체 연소 형태는 뭐뭐 있습니까?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자기 연소, 증발 연소가 있습니다. 이 예로는 목탄 수치죠. 목탄, 코크스 탄소, 그리고 금속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분해 연소에는 종이, 나무, 플라스틱, 석탄 등이 해당되고 자기 연소는 제5류 위험물이고 증발 연소에는 유황, 황이죠. 그리고 양초, 얘는 파라핀입니다. 그 다음에 나프탈렌,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자, 문제 보시면 2번에 증발 있고 3번에 분해 있고 4번에 표면 있네요. 답은 1번에 등심연소. 갑자기 배고픕니다. 자, 그 등심 아니고요. 답은 1번. 알 필요 없었네요. 29번에 금속분 화재 시 물 뿌리는 소화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자 칼륨이든 나트륨이든 아연이든 알루미늄이든 순수한 금속들은 물과 만났을 때 뭐 나옵니까? 무조건 수소 외우자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30번에는 다음 중 육류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 및 취급을 위해서 주의할 사항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 육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저장 취급이란 불나게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산소 공급원이 육류비어물이니까 당연히 가연물이 있을 때 여기에 점화원이 들어오면 불이 붙을 수 있겠죠. 따라서 네 개 중에서 가연물과 접촉시키지 않는다가 가장 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